제가 그래서 삼두가 상당히 약점인데 이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극복을 했거든요. 아직도 약점이긴 하지만. 머슬맥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꺼운 팔을 위해서는 이두와 삼두가 다 좋아져야 되지만 그 중에서 머리가 두 개인 이두보다는 머리가 세 개인 삼두가 사실은 커졌을 때좀더 두꺼운 팔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삼두는 머리가 세 개죠. 외축두, 내축두, 장두가 있는데 이세 개의 머리 중에서 삼두의 가장 핵심적인 부위는 요 장두예요. 그런데 이 장두는 쉽게 얘기해서 팔에서 등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견갑에 붙어서 팔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렇게 차렷을 하고 있으면 장두는 단축이 돼 있는 거예요. 이두로 따지면 내가 이루고 있는 느낌? 신전과 수축이 돼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두를 신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신전을 시켜주기 위해서 팔을 점점 올리죠. 그렇게 해서 오버헤드 익스텐션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오버헤드 익스텐션은 내가 지금 근육이 늘어난 건지 그리고 수축이 된 건지 잘못 느껴요. 왜냐면은 많이 늘리기 위해서 많이 보내다 보면 어깨가 아픕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면은 어깨가 수축이 되기 때문에 어깨에 부담이 많이 올수 있고 그리고 위로 던지면서 장두가 풀려버리는 현상이 많이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다 해소할 수 있는 장두 운동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케이블로 가볼게요. 기본적으로 프레스 다운을 할 때는 케이블을 상당히 높게 거치를 하죠. 그런데 지금은 발을 내 허리보다 약간 높게 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숙일 거기 때문에. 우리가 프레스 다운을 할 때는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그대로 눌러줬다가 다시 삼두를 신전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장두에 힘은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많이 늘어나질 않아요.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팔꿈치가 앞으로 나가주죠. 그리고 더 늘리려면 더 나가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두를 많이 늘려주시는 건데 그러려면 내가 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숙여주면은 마치 내가 서 있는 채로 뒤로 오버헤드를 보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자세에서 숙여주냐? 이렇게 한 채로 내가 내려가게 되면은 많이 보내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접으면서 늘려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수축점을 되게 잘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밑으로 눌러주기 때문에. 상체를 숙이고 완전히 배를 말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접어서 뒤통수 정도로 오게. 여기서 장두가 늘어난 걸 확실하게 느끼셔야 돼요. 늘어나는 부분에 텐션을 느끼고 그대로 프레스. 다시 팔꿈치 접어서 장두에 늘어난 걸 느끼고 그대로 프레스. 바닥으로 찍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프레스. 하나, 둘, 꾹. 여기서 이제 조금 느낌을 못 잡으시는 분들은 밀렸다가 이렇게 갔다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수축을 해서 내 장두 힘을 느끼세요. 그 다음에 신전. 다시 수축. 신전, 수축. 자, 이렇게 장두 운동. 오버헤드 프레스 다운을 알아봤는데 이 운동은 서서 하는 오버헤드 프레스 다운보다 수축점을 잘 잡을 수가 있고 늘어났을 때 텐션을 더잘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게를 많이 치기도 용이하고 케이블이기 때문에 팔꿈치의 부담도 적습니다. 힘들어. 제가 그래서 삼두가 상당히 약점인데 이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극복을 했거든요. 아직도 약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삼두가 약하신 분들은 이 운동을 통해서 삼두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